되는데 이제? 아, 나 너무 깰 것 같아. 그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깨면 좀 그렇잖아요. 알았음에도 그냥 계속 눈 감고 자는 척을 하다가 잠들었었는데 그게 그 얘기였구나. 자고 있는 나를 보고도 그렇게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. 나랑 약속해. 되게 잘했다. 알았어. 알았지. 그리고 만나다 보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. 아니면 또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. 나연이는 전혀 모를 거예요. 전혀 몰라서 그냥 계속 모르게 두고 싶기도 해요. 나연이가 미안해할 수 있으니까, 혹은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. 나연이도 좋고 규민이도 좋아요. 근데 나연이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중간에서 저는 아프죠. 규민 오빠랑은 이제 세 번째 데이트를 하니까 오빠가 엄청 편해진 거예요. 좀 희도한테 느꼈던 편안함이 오빠한테도 있었어요. 좀 오빠한테는 더 속마음도 얘기하고 싶고 더 막 위로받고 싶은 느낌도 들고 오빠랑 있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인달까? 오빠랑 있을 때 편한 것 같아. 좀 편해졌어? 오빠라는 사람 자체도 편한데 그냥 나도 내 마음을 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 같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. 가봅시다. 재밌겠다. 나 오늘 향수도 안 뿌렸어, 일부러. 아, 진짜로? 응. 여기. 아하. 들어갑시다.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. 아, 약간 너무 많아서 결정장애 올 것 같은데? 그러니까, 하나씩 쭉 맡아봐야 되겠는데? 내가 오빠한테 골라주고 싶긴 한데. 응, 나 한번 골라줘봐. 이름만 듣고 어떻게 고르지? 어, 향 한 번씩 다 뿌려보면 되지 뭐. 응, 기다려. 여기서 다 하고 올게. 하나씩 다 하고 올게. 약간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니까. 응, 좋아. 이거 진짜 끼고 다니네? 응. 감동이야. 미안해, 오빠, 진짜로. 너는 어딨어? 나 방에 있지. 난 데이트한다고 해서 챙겨 나왔지. 괜찮아, 마음 확인했어. 이렇게 마음을 확인해버렸어? 어. 그 저희가 마침 꽃반지를 가져온 거예요. 데이트할 때 끼려고.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. 호호라. 사실 저는 규민 오빠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혜연 언니예요. X인 것 같아요. 룸메다 보니까 느껴져요. 진짜 모르고 싶은데 혜연 언니가 남몰래 되게 많이 울어요. 제가 봤을 때 그건 X 때문이고 규민 오빠 X와의 대화에서 그 X가 엄청난 미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그리고 느껴져요. 같이 살다 보니까 혜연 언니는 저한테 그런 거 티 절대 안 내요. 그런 사람이에요. 언니는 저한테 데이트 잘 갔다 오라고 하고 방에서 울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혜연 언니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너 X는 어떤 것 같아? 반반인 것 같아. 솔직히 잘 지내 보이는데 좀 힘든 게 보이기도 하고. 여기서 안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. 오빠 만약에 내 X가 공개가 됐어. 근데 그 X가 엄청 힘들어해. 그럼 어떻게 할 나 때문에? 어. 뭐 나 때문에 뭐 힘든 상황이 오빠... 생겼어? 어. 전쟁이야. 진짜?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은데. 문어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? 그러니까 나 이런 문어 처음 먹어봤어. 고마워요. 많이 먹고 너 원기 회복 좀 해. 힘들었잖아. 근데 나 지금은 안 힘들어. 행복해. 지금 괜찮아? 내가 말했잖아. 나는 이런 코스 데이트 처음 해본다고. 항상 그냥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. 사실은 보통이 그렇지. 나도 뭐 다르지 않지. 오빠 얼마나 만나는지 나 알아. 얼마나 만났는데? 1년. 물어봤어. 그거 잘못됐어. 어? 얼마인데 그러면? 나중에. 지금. 아 그럼 알았어. 오빠도 다 뜻이 있겠지. 오래 만난 게 좋다고 했잖아. 근데 지금은 좀 짧았으면 좋기도 해. 갑자기? 이게 약간 언제쯤 오빠한테 다 터놓고 물어볼 수 있을까? 그런 날이 올까 여기서? 나 일단 한 3일 남았어.
갑자기 심장이 턱 막히네. 오빠 X, 아 오빠는 X는 응원해 줄 것 같다. 나? 응. 나는 뭐 박수 칠 수 있어. 진짜? 너는 안 될 것 같지. 그게 쉽지 않거든. 응원은 못하지 뭐. 안 보이면 괜찮은데. 내가 X랑 대화하고 좀 표정이 안 좋았잖아. 어땠어?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. 그냥 힘들구나. 힘들구나. 오늘은 뭐 나한테 안 할 수도 있겠네. 그럼 그런 생각 그냥 뭐 하고. 그냥 마음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하고. 내가 문자 안 보냈는데 안 서운했어? 그날? 뭐 서운은 할 수 있지. 근데 그러니까. 너가 티를 팍팍 내고 있어서. 아 근데 너 진짜 티 안 낸다고 한 거지, 솔직히. 근데 안 날 수 없으니까. 근데 난 그래서 고마웠는데 오히려. 왜? 그냥 예상할 수 있잖아. 아 오늘 마음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겠다. 그냥 뭐 안 오면은 그냥 잠깐 홍기한데? 근데 왜냐면 다 납득이 되잖아. 이거를 고맙다고 생각한다고? 그럴 수 있지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? 너무 좋은 사람 아니에요? 그게 어떻게 고마울 수가 있죠? 안 서운하고? 그게 어떻게 그걸 알면서 저한테 그날 문자를 보냈을까요? 그래서 되게 뭉클했어요. 이제 옆자리에서 오빠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? 되게 감동이었어요. 그리고 미안했고. 미안했어요. 멋있다. 뭐가 멋있어? 난 이런 오빠의 이런 면이 좋은 것 같아. 내 사람으로서. 그냥 항상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. 좋다. 매일매일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. 뭐 왔어? 아, 뭐야? 에? 뭐야? 또? 왜 이렇게 불길해? 불길할 거야 없지만 불안하긴 했어요. 분명히 또 다 모여있을 테고 무슨 일이 또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. 그날 우리 무슨 일이 있었지? 지목 데이트. 지목 데이트? 남자 지목 데이트네 그러면. 그렇네.